울진군 기성면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1시간 57분 만에 주불이 진화되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32분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세력 186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서 2일 오전 0시 29분경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울진군은 1일 오후 11시 43분에 10시 32분경 기성면 정명리 369의 3번지 일대 산불 발생.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는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성면 정명리 산불이 발생한 곳은 안반 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청 119 산불 특수대응단 9명을 비롯해 소방 37명, 울진군 147명, 경찰 2명 등 186명과 장비 22대로 소방 15대, 119 산불 특수대응단 3대, 울진군 6대, 경찰 1대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여 2일 오전 0시 30분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산림 0.9헥타르가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4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한 주불 진화 과정에서 30대 소방공무원 1명이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울진군 군수 손병복은 2일 오전 10시에 울진군청 다목적 방제 차량 한 대와 산불 특수진화대 5명을 남겨 마지막 뒷불 검시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방송의 김태분 기자였습니다.